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보여주네요. 와. 자, 다리를 걸었어요. 예술 작품입니다. 아니, 인간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와, 너무 환상적이고, 얼음 위에 진짜 김연아 씨가 계시다면, 네. 하늘에는 이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안녕하세요. 저 장희빈. 今年 21세. 왜 많이 필요하고 계세요? 공중에서 매달려서 네. 손으로, 또 다리로, 또 목으로 빙글빙글 도셨는데 그 공간이 꽤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무섭지 않습니까? 其实第一次演出还好，现在越来越紧张了。 사실 제가 처음에 무대 올라갔을 때는요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근데 해피 이렇게 어려운 종목을 택하셨는데 궁금하네요. 我喜欢别人做不到的东西。 네, 저는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제 한계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요 스타킹 무대를 통해서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서 저희 파트너와 오랫동안 연습해 놓은 비장의 무게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종목에 도전하고 싶다? 네, 세계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기네스! 고! 기네스 종목은 예. 여성복에서 공중에 매달려서 한쪽 팔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 밑에서 박수를 돌렸는데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30秒 전화 40초. 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은요. 네. 영국인들이 도전한 것인데요. 30초에 40회를 돌아서 기네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는 오늘 스타킹을 통해서요. 그 기록을 넘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스타킹에서 와. 30초에 40회 이상의 멋진 기록을 만들어 보고 싶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2, 1, 3!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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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갑니다. 30초에 40회 이상이라면요. 1초당 한 바퀴 이상을 돌려야 됩니다. 1, 2, 3! 시작! 자, 30초에 40개 이상이라면요. 1초에 하나 이상을 돌려야 됩니다.